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공기관의 지침을 내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하는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 1단계인데요. 그런데도 대구의 일부 구군에선 단체장의 의지 부족으로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말썽이 많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의 아동복지교사들이 일주일째 피켓을 들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희망 고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서구의 아동복지교사는 26명, 이 가운데 정규직인 공무직은 한 명에 불과합니다. 예, 저는 지금 9년 차입니다. 9년 차인데 저희는 계속 1년마다 고용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동복지교사의 임금은 국비에서 50%, 대구시비에서 25%, 달서구청은 25%를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서구청은 정규직 전환을 해줄 경우 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져 버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신중히 검토는 필요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 교사들은 답답한 마음에 피켓까지 들었지만 단체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까지 안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에 원래도 처해 있었지만 저희가 권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고용 불안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 북구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아동들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23명의 아동복지교사 전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애들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업무 중에 교사들이 사기를 갖고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은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죠, 앞으로. 수성구도 18명 가운데 13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었고 중구도 6명 중 4명이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달성군과 서구, 동구, 남구는 달서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지 부족으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